그래서 오늘 문장 세트 하겠습니다. 콘서트 언제 있니? 그렇지. 오케이. When is the concert야? When is the concert? 콘서트 언제니가 뭐라고요? When is the concert? 오케이. 자, 그러면 민철이한테 이거 좀 설명해줘야겠다. 더는 그란 뜻이야. 그 콘서트, 딴 콘서트 말고 그 콘서트, 너랑 나랑 가려고 했던 그 콘서트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의미야. 이 더를 왜 쓰느냐 하면 이거 말고 저거 말고 너랑 나랑 다 알고 있는 그 콘서트라는 뜻으로 영어에서 더를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콘서트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걸 is로 바꿔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에, 그래서 이거 when is, 안녕히 계세요. When is it? 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답에 it이 나와. 오케이. 8시야. 그렇지. It is at 8. 됐습니까? It is at 8. 그러면 it은 뭐 대신 온 거야? 그렇지. 더. 더 콘서트 is at 8하고 똑같은 거야. 뭐라고? The 오케이. 자, 그리고 be 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뜻도 있고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있다란 뜻이야. 그것이 있다, 언제 있다, 콘서트가 있다. 콘서트가 있다란 말을 좀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콘서트가 한다. 몇 시에? 8시에.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콘서트 언제인지 묻고 When is the concert? The concert is at 8. The concert is at 8 하니까 너무 기니까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해서 간단하게 It is at 8. 다음 문장. 너 콘서트, 아,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그렇죠.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죠.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아? 그렇죠. Do you make ice cream이지? 자, 묻는 말 이제 많이 연습했다. make 무슨 뜻을 갖고 있고? 그러면 무슨 씨인데 그 안에 뭐 들어있다가 do 또는 does 지금은 does가 들어있으니까 do가 들어있고 묻는 말 하려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 you를 만들어야 묻는 느낌 든다고 선생님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어. 헤이 그랬더니 아닌데 나 아이스크림 안 만드는데 그렇지. No, I don't make ice cream. 오케이. 여기에 don't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야? Do 그렇죠. 그러면 not이 들어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do는 어디서 나온 거야? make 안에 들어있다가 do하고 not하고 결혼해갖고 don't 된 거지. 오케이. 계속해서 너뭐 만드는데? What? You make 자, 계속해서 묻는 문장인데 묻는 느낌 안 들게 만들고 있어. 하다시 들어있는데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어. 두번 연속이야, 지금. 너뭐 만드니? What do you make?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 거야. 비동사 문장은 비동사가 am, is, are가 들어있는 문장과 am, is, are 없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 있는데, 하다시는 do나 does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다시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거 지금 외우고 있는 거야, 민철아? 너뭐 만드니가 그래서 뭐야? 너는 만든다가 뭐니, 민철아? 나는 너는 만든다 물어봤어. 너는 만든다가 뭐야? 너는 만든다가 뭐냐고. 너는 만드니 말고, 너는 만든다. You 너는 만드니? make. 너는 만들지 않는다. 'You don't make'지 뭐겠냐? 다시 너는 만든다. 빨리빨리 해. You make. 너 만드니? 넌 만들지 않는다. You don't make. 네 눈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너는 만든다가 보여. 너는 만드니가 보여. 너는 만들지 않는다가 보여. 만드니.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이 뭐겠어? What do you make? 오케이. 민철이 지금 두 번째야, 지금. 묻는 문장인데, 하다시 들어있는 묻는 문장인데, 묻는 느낌 안 들게 한게두 번째야, 지금. What do you make? 오케이. 쿠키스. Okay. 오케이. Okay. 왜 이렇게 떠듬떠듬하나? I make cookies. I make cookies. 오케이. Okay. 익숙하게 하기가 지금 안돼 있어. 뭐라고? I make cookies. 오케이. 떠듬떠듬 멈추는 거 없애야 돼.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익숙하게 하기를 해야 돼. 민철이 다른 것보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생일 언제니? 자, 한 문장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뭐라고? Birthday. Okay,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When is your birthday? Okay, 속도 너무 느리다. Okay,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it? When is it? 그거 언제니? 그랬더니 내 생일 4월 달이야. My birthday. It's in April. 그렇지. My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is in April. 그렇지. 자, 좀 빨라졌다.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드시나요? Does 그렇지. my dad make ice 그렇지. cream? 이 속도로 좀 하자. Does my dad make ice cream?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래서 make란 하다시가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에 do나 does가 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do가 아니고 does가 와야 돼? My dad는 이어서 오케이. 아빠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죠.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러면 남자인데 it으로 바꿔 쓰니? 안만 길어봤자 it이야? 아닌 것 같은데, 민철아? My dad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it이 아니고. 그래서 잘했어. 잘했는데 단어가 틀린 거야. he야, he. 그래서 does my dad make ice cream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이 어떤 문장하고 똑같아, 규칙? Make 그렇지. 민철이 잘 이해하고 있네. 속도만 조금 더 빠르면 되겠다. 오케이, 좋고요. 자, 여기에 your dad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너의 아빠 대신에 he가 왔네.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이번 문장은. 그래서 그런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No, he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지.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래.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아이스크림 만드시는 줄 알았더니 안 만드시다니까 도대체 뭐 만드시는데요?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죠. 여기에 do가 아니고 doe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간단 버전이 뭐다? What does he make? 그렇지. 아, 민철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 응? 그렇지. 그랬더니, 자, 너의 아빠 대신 안만 길어봤자 했네. 너의 아빠, 다시 말해, 그 남자, 그는 쿠키를 만드신대요. He makes cookies. 그렇지. makes의 발음은 makes 하면 돼. 한번 들어봐. He makes cookies. He makes cookies. 뭐래? He makes cookies. cookies. 알겠습니까? 오케이. He 계속해서. 자, 문장이 좀 달라.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Ice cream? 그렇지. 와우. Is he making ice cream? Is he making ice cream? 자, 이제 선생님이 이 문장에 is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두 개의 단어를 써서 비교하면서 설명할 거야. 뭘쓸 거냐? 먼저 make를 쓰겠지. 그 밑에는 making을 쓰겠지. 자, make의 뜻이 뭐고? 만든다. 그렇죠. 만들다. 그러면 무슨 씨인데?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원래 두가 들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모든 하다시에는 뭐를 붙일 수 있고? ing. ing 붙이면 뜻이 바뀌죠. 괜히 무엇으로 붙인 게 아니죠. 뜻이 어떻게 바뀐다? 만드는 중. 그렇죠. 만드는 중인. 그러면 하다시가 뜻이 만들다였기 때문에 하다시였는데 만드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아니고 다른 시로 바뀌었지. 만드는 중인인 무슨 시인 거야?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이란 말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을 때 이때 사용되는 게 뭐야?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시 뭐가 꼭 있어야 되는 문장이다? 비동사가 꼭 있어야 되는 문장으로 바뀌었지. 얘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만드는 중이 됐으니까. 그러면 he is making은 무슨 뜻이야? 그는 그는 만드는 중이다. 그렇죠. He is making이 만드는 중이란데 he is가 들어있고 he is가 들어있는 걸 만드는 중이니라고 묻는 느낌 하려니까 he is를 뭐로 바꾸는 거야? 이두희. 그렇지.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지 않는데. No. He
그렇지. He isn't making ice cream.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No, he isn't making ice cream. 그렇죠. 한번더 익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했어. 한번 더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No, he isn't making ice cream. 그렇지.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니까 또 궁금하대요. 뭐 만들고 있는 중인데? Making 그렇지. 하마터면 또 묻는 느낌 안들 뻔했어. 뭐라고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What is he making? 그렇죠. What is he making? 뭐 만들고 있니? What is he making? 그랬더니 그렇죠. 다시 be, 하다시가 아니고 be 동사가 필요한 문장을 다시 한번 연습한 거야. 까먹었을까봐 be 동사. He is making cookies.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는 왜 배가 고프지? Why 그렇죠. Why 하고 hungry 어떤시 가지고 문장 어떻다 만들려니까 다시 be 동사가 필요했고 we랑 같이 쓰는 건 we are죠. Are we 해서 묻는 말 만들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지?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ow is it? 그렇지. 어떻냐라고 물었더니 화창하대요. Sunny. Sunny. 그렇지. The weather is sunny. Sunny 무슨 뜻이고? 무슨 시니까? 어떤 시? 니까 be 동사랑 같이 문장을 어떻다 해서 만들었고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 문장의 또 간단 버전은 뭐다? 와우, 민철, 박수, 박수.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럼 민철이 딱 하나 선생님이 또 오늘 수업에서 지적할 건 뭐냐? 자, 묻는 느낌은 만들 때두번 실수했어. 하다시 들어있을 때 do나 does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 두 번째, 민철이 익숙하게 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익숙하게 하기가 뭐죠, 민철? 그렇죠. 좀 더, 저, 중간에 민철이가 뭐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hesitation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 hesitation. 자, 읽다가 자꾸 중간에 뚝뚝뚝뚝 멈추는 거. 그거는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빨리 없애야 될안 좋은 버릇이야. 알겠습니까? 쭉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민철이가 나중에 좀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선생님 충고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잘했어요. 자, 형 옆에 있어요. 뭐라고? 방에 들 있어요. 방에 있어. 형좀 바꿔줘봐.